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네, 좀 제가 일요일 저녁에 좀 외출을 하고 왔었는데, 좀 되게 좀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그러니까 좀 뭔가가 있을 것 같은 조짐이 있었는데, 결국은 한용덕청 감독이 하나이글스 감독직을 내려놨어요. 아, 지금 오늘 이 셔츠 색깔은 뭐 특정 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네, 물론 저는 이제 하나이글스 팬은 아니지만, 그래서 물론 뭐 다른 팀이 생각을 하거나 다른 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이글스 뭐 팬분들도 뭐이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진짜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해외 팬들도 좀볼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류현진 선수의 이제 외국 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메이저리그에 그 이제 팬층이 생겼는데, 류현진 선수의 이전 소속 팀이라면서 하나이글스를 응원하는 외국인 팬들도 있었을 거예요. 네, 일단은 뭐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알아둬야 될 거는, 저는 역사학자 관점에서, 그리고 저도 야구를 즐겨보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으로서, 네, 제가 이제 역사 컨텐츠하고 스포츠 컨텐츠를 다루는 크리에이터로서 한번 이제 야구 관련 소식을 한번 좀 다뤄보는 거지. 가끔씩 야구 관련 소식을 제가 다루는 영상을 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얘기를 다뤄보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역사 컨텐츠라든지 스포츠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제 개인적인 활동들 뭐 이런저런 거 보고 싶으시면, 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제가 뉴스를 좀몇 개를 갖고 와봤어요. 뉴스를 몇 개를 갖고 와봤는데, 네, 일단은 이거는 이제 오피셜 뉴스예요. 이게 경기 끝나고 사실 어느 언론사에서 단독 기사가 나긴 했는데, 결국 이글스 구단이 오피셜로 발표를 해버렸죠. 그래서 경기 후에 이제 정민철 단장한테 사퇴 의사를 전달을 했다. 네. 팀 성적 부진에 책임을 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까지 수입을 당하면서 단일 시즌 14연패를 기록했어요. 종전 기록은 2013년에 있었던 개막 13연패가 있어요. 참고로 이 개막 13연패의 기록은 현재 야구 소프트볼 연맹 협회장으로, 맞나? 그 야구 소프트볼 협회장으로 있는, 네, 김응용 협회장의 그 기록이에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뭐 벌써 7승 23패째 당했어요. 딱 30경기 뛰었는데 딱 정확히 23패를 당했어요. 잠깐만, 지금 30경기 치렀다니까 제가 지금 잠깐 순위 좀 확인해 볼게요. 30경기? 헐. 그렇군요. 여러분, 오승환 선수 징계 해제됐네요. 응. 오승환 선수 징계는 해제가 됐고, 어쨌든, 그래서 경기 후한 감독이 정 단장과 면담하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하고 딱 오피셜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사실 6월 6일 현충일 경기 이전에 이미 이제 이글스가 코칭 스태프가 화려했잖아요. 수석 코치가 그 장종훈 코치였고, 그아그 타격 달인 장종훈 코치였고, 그 정민태 코치도, 그리고 뭐각 어쨌든 되게 코칭 스태프 4명을 갑자기 1군에서 뺀 거야. 그리고 이때부터 뭔가 뒤숭숭했는데 하루 만에 올라났죠. 그래서 2017년에 김성근 전 감독이 5월쯤에 사퇴를 했어요. 김성근 전 감독은 5월쯤에 사퇴를 했고, 이상군 감독대행이, 전 감독대행이 남은 시즌은 지휘를 했었죠. 그 다음 이제 한용덕 전 감독이 취임을 했는데, 첫 해에는 성과를 냈어요. 첫 해는 2018년, 그러니까 2010,
2007년 준 플레이오프, 그때, 2007년에 이글스가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때, 류현진 선수가 준 플레이오프 MVP였고, 그래서, 이제 플레이오프 이후로, 2018년 드디어 준 플레이오프에 직행을 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시리즈가 끝나긴 했지만 대단한 성과였지. 그런데 작년에, 솔직히 작년에도 롯데 자이언츠가 그렇게 추락하지 않았으면 아마 하나는 작년에도 아마 최하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단순히 성적만 최하위였으면요. 아마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한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선수들하고의 갈등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죠. 일단은요, 2018년 시즌이 끝나고, 이용규 선수가 FA 계약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 이글스의 그 선수진이, 이제 이용규 선수가 주전 자리를 확실하게 보장을 할수 없는 그런 위치였던 것 같아.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용규 선수가, 나 트레이드 시켜줘. 했다가, 뭐냐.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징계를 받았죠. 그래서 1년 동안 경기를 못 나갔어요. 1년 동안 서비스 타임이 없었고, 시즌 막판에는 훈련은 참가시켜주기는 했는데, 경기 출전 안 시켰어요. 그랬었는데, 그리고 작년에도 하주석 선수가 5경기 만에 시즌 아웃.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채드벨이 못 던지고 있어요. 채드벨이 못 던지고 있고, 워윅 서플드는 그래도 개막전 완봉승을 했어. 솔직히 개막전 완봉승 했을 때만 해도 하나가, 초반에 괜찮을 것 같다 했었는데, 네. 그때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주석 선수, 오선진 선수, 햄스트링. 이거 햄스트링 야구 선수들 자주 다치죠. 근데 문제는요. 최근 계속 외부 FA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그 정근우 선수도 원래 어떻게 따지면 외부 FA였다가 LG로 갔죠. 그리고 배영수 코치도 그 외부 영입이었었는데 다시 두산으로 가고 두산에서 은퇴했죠. 그리고 권혁 선수도 두산으로 갔죠. 하여간 그렇게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수혈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요. 선택을 해야 돼요. 외부 수혈이 없다 하면 성적은 괜찮으니까 리빌딩 하자. 차라리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성적을 기대를 하려면 외부 선수 트레이드 FA 해서라도 전력을 보강을 해줘야 되는 게 프런트의 역할이거든요. 제가 댓글 안 보려고 했는데 한번 좀 볼게요. 일단은 네, 슬퍼요 반응이 굉장히 많고요. 베스트 댓글, 고생하셨습니다. 11년 만에 가을야구 보낸 공로 잊지 않겠음. 대체 이 팀으로 어떻게 가을야구를? 갈때 돈에 환장한 이용규랑 김태균도 내려가 주세요. 7경기까지는 감독 탓했다. 근데 계속 보니까 이건 기본기 없는 선수들이 심각하게 못한다. 감독이 문제가 아니다. 댓글, 이중성 왜 이렇게 쩌냐? 사퇴하려는 애들이 파니쳤는데 사퇴하니까 응원? 정민철 단장도 정신 차려. FA 전문 하나도 못 받고 욕받이 행으로 쓰이고 자진 사퇴. 3위 한건 인정. 그 연봉에 그게 뭐니? 네, 넘어갈게요. 그렇구요. 자. 그러면 과연 지금 최근 4시즌 연속으로요. 전반기에 감독이 사퇴하는 경우들이 4시즌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일단은요, 2017년 전반기에 김성근 전 감독이 사퇴를 했었어요. 다만, 그래서 이제 한용덕 전 감독 같은 경우는요, 원래 2017년 당시에 이미 두산베어스 수석코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시리즈를 치르던 도중이었기 때문에 공식화는 안 됐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시리즈가 끝나고 감독으로 갔고, 그 다음에 뭐냐? 표면상으로는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인데, 1군 코치 4명이 출근했다가 퓨처스 서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투탑 메인 코치도 없고 벤치 코치도 없고, 공적은 확실히 있었어. 그럼 내가 그동안 만년 하위권이 있었던 하나인데 준 플레이오프 진출했잖아요. 2018년에 확실히 팀이 잘 돌아갔어. 근데 문제는 그렇게 도약을 할수 있었던 요소들이 부상으로 안 좋아졌고, 사실 팀 장악, 그러니까 팀 통솔력도 좀안 좋았어. 물론 이제 이용규 선수나 송광민 선수, 이런 선수들은 선수 개인이 좀 잘못해서 하긴 했었는데, 약간 이거는 뭐 선수하고 뭐 감독하고 뭐 선수 그 프런트하고 코치들하고 뭔가 좀 불편했다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화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요, 한용덕 전 감독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롯데도 그러긴 했는데, 작년에 롯데 자이언츠도 그렇긴 했는데, 사실 네, 지금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최근 4시즌 연속이에요. 2017년 5월에 김성근 전 감독이, 네, 물러났고, 그리고 그 시즌이 끝나고 한용덕 전 감독이 부임을 했죠. 그리고 이제 2018년, NC 다이노스 첫 감독이었던 이제 김경문 감독이 물러났어요. 김경문 감독은 제가 전 감독이라고 안 부르는 이유가, 지금은 국대 감독을, 현직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대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 감독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 김경문 감독도 다이노스 시절에는 진짜 업적이 좋아요. 첫 시즌은 뭐 적응 시즌이었으니까 봐주고, 그 다음 시즌부터 꾸준히 포스트 시즌을 갔던 감독이야. 근데 문제는 항상 콩라인이었고, 아, 이때 이상 기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거를 했어요. 작년에는 김기태 전 감독이 물러났죠. 경기 라인업을 발표하면서 한 가지 더, 오늘 경기가 저에게는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렇고, 2017년 한국 시리즈 챔피언까지 했지만, 2019년에, 특히 김기태 전 감독은요, 2017년 우승 성과로요, 3년 재계약했어요. 그랬는데, 계약 기간 한 절반도 못 채운 거야. 그리고 작년에 양상문 전 감독, 전반기 끝나고 단장 감독을 교체를 했죠? 그래서 이상군 대행 때는 43승 2무 56패,
그리고 이제 유영준 전 단장이 감독 대행을 했었던 NC는 36승 1무 46패.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박흥식 퓨처스 감독이 잠시 1군에 와서 감독 대행을 맡았잖아요. 박흥식 퓨처스 감독이 그래도 이제 100경기에서 49승 1무 50패. 거의 5할 찍었어. 잘하긴 했어. 그리고 공필성 전 수석 코치가 대행으로 50경기 했고요. 근데 14승 1무 35패. 답이 없었지. 그나마 이제 다그 감독이 사퇴한 그 체제가 성공한 경우는 2014년. 김기태 전 감독이 그때 5월쯤에 물러나고, 그 다음에, 뭐냐, 양상문 전 감독이 그때, 양상문 전 감독은 LG에서의 실적이 좋아서 단장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5월 13일에, 이때부터 94경기를 지휘해가지고 52승 1무 41패, 시즌 마지막 날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했죠. 그러니까, 사실, 대행 체제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자진 사퇴를 만류하는 상황도 아니고, 만류를 못해요, 구단들이 보통. 현실이 그렇거든. 그래서 이런 그 감독 대행 체제라는 거는 일단은 팀이 뭔가 비정상적이라는 거거든요. 참고로 양상문 전 감독은 대행이 아니라 정식 감독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조계현 지금 기아 타이거즈 단장이 이제 수석 코치였다가 잠시 감독 대행을 맡았다가 아마 물러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감독 대행 체제를 갈것 같고요. 일단은 정식 감독 영입은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고 일단은 감독 대행 체제를 치르면서 새 감독은 차분하게 찾겠다. 일단은 감독 대행은 조만간 발표할 거고 정상적인 코칭 스태프로 경기를 치를 거다. 그래서 보통은 코치들 중에서 감독 대행이 나와요. 대부분은. 근데 지금 장종훈 코치, 김성래 코치, 정민태 코치 전부 다 지금 징계성 발령이 났어. 그래서 근데 지금 징계성 조치로 내린 거기 때문에 며칠 만에 다시 부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서산에 있는 퓨처스 감독이 최현호 감독이 있는데 이제 LG 트윈스 재활군 코치를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해설위원 경력이 있다가 올해부터 퓨처스 감독이 됐죠. 근데 그래서 지도자 경력은 짧은 편. 근데 사실 분위기 쇄신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코치 5명 엔트리 제외. 그 다음에, 메꾸질 않았죠. 정민철 단장이 올해 부임했나? 올해 부임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 정민철 단장이, 잠깐만요. 정민철 단장이 언제 왔지? 박종훈 단장이 잠깐만요. 정민철 한번 찾아보자. 정민철. 정민철 단장이 올해부터네. 올해부터 단장이었네요.
글쎄요. 여기도 한번 댓글 볼까? 이 모든 판이 한용덕이 만든 거라 생각하는 사람 있다고? 글쎄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연패를 못 끊었단 말이에요. 역대 최다 연패는 산미 슈퍼스타스의 18연패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NC 다이노스가 지난 주말 시리즈에서 하나를 상대로 안 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경기는 에이스 구창모 선수로 나왔고 그 어제 선발도 그 한화한테 유독 강했던 이재학 선수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틀을 연속으로 지고 시작한 거야. 구창모 선수야 뭐 에이스였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잘하는 선수고. 그리고 이재학 선수 6회 2사까지 퍼펙트 당했대. 어떻게 이겨? 퍼펙트 당하는데. 최다 연패 신기록. 공백을 안 채우고 경기 강행. 코칭 스태프 보직 변경과 관련한 질문에 따로 할 말은 없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라면 이렇게 답을 했을지는 의문이다. 잠깐만요. 정민철 단장이 지금 정민철 단장이 1972년생이고요. 한용덕 전 감독이 1965년생. 네. 한 감독이 더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근데 이제 정민철 단장이 단장직이 있기 때문에 그 한용덕 감독이 경기 종료한 다음에 이제 정민철 단장한테 단장님이라고 존댓말까지는 힘들었어도 정 단장, 나 오늘까지만 해야 되겠네. 나 오늘 사퇴하겠네. 약간 뭐 이런 얘기가 나왔겠지. 그러면 이제, 정민철 단장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정민철 단장이,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고생하셨습니다. 뭐 그랬겠죠. 뭐 그랬는데, 산미 슈퍼스타스가, 1985년에 3월 31일부터 4월 29일까지 개막 18연패 아니야 이거? 거의? 자, 일단은 팀 운영부터가 조금 네, 그래요. 그러니까 시즌 중에 코칭 스태프를 구성을 바꾼다는 거는 좀 가끔 충격요법이기는 해요. 그런데 보통은 엔트리를 말소를 시키면요. 그 엔트리를 채워야 되잖아. 근데 안 채워. 그래서 말소가 결정이 됐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코치들이 정상 출근한 다음에 엔트리가 말소됐다. 그랬는데, 그래서 6일 경기 전에 엔트리에서 뺀 다음에, 그리고 6일 경기가 끝난 다음에, 네. 정경백 코치, 이양기 코치, 김해님 코치, 마일령 코치, 1군 합류. 수석 코치는 지금 자리가 비어져 있어요. 그리고 박정진 코치도 퓨처스로 갔어.
선수단 멤버들 중에서 반등했을 만한 게 없다. 일단은 최진행 선수가 부상 이후 고군분투는 하고 있고요. 김태균 선수는 네, 본인 성적이 네. 본인 성적이 안 좋죠. 근데 지금 선수들 그러니까 부진 아니면 부상이야. 어떻게 이게 팀이 잘 돌아가겠어요? 어떤 감독이 맡아도 솔직히 지금이 힘들어. 제라드 호잉까지 부상이야.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요. 선수가 부상이면 운용할 수 있는 폭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고졸 2년차 그것도 야수인 노시환 선수가 패전 처리를 하러 나와요. 고육지책인 거야.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음날에 써야 될 투수들을 아끼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야수가 올라오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러셀 마틴도 불펜 등판한 적 있잖아. 미래를 보고 어린 선수들 중에 좋은 선수가 있으면 추천하라. 2군에서 오랫동안 선수들을 본 코치들 올라온 만큼 변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글쎄요. 그렇고요. 10억 줄 때부터 예견된 일. 투타리그 10위에 나이 많은 주전들을 10년 동안 못 밀어내고 있는데. 청룡기나 황금사자기 나가보래. 헐. 어쨌든. 한대와 전 감독을 경질했을 때부터가 문제라고? 내부 승격이나 성과가 있는 인물을 내정을 했어야 되는데, 현장을 떠난 지 한참 돼서 감각이 떨어졌던 김응용, 김성근의 영입이 이 꼴이 된 거다. 그러니까, 자팀 출신 한용덕 감독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요. 지금 한용덕 감독이 불쌍한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다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한 감독이 또좀 약간 불쌍한 거 같다. 그렇다고 하고요. 그렇고 지금 이글스 2020년 상황이 2020년 상황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2020년 5월 볼게요. 일단은 올 시즌 그 시작부터 보자. 이글스가 올 시즌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멤버들을 지금 제가 한번 쭉 찾아봤거든요. 그랬는데, 네. 주전 라인업이 이렇게 돼요. 주전 포수 최재훈 선수, 1루수 이성현 선수, 2루수 정은원 선수, 3루수 송광민 선수, 유격수 하준석 선수, 그 다음에 좌익수 정진호 선수, 중견수 이용규 선수, 우익수 제라드 호잉, 그리고 지명타자 김태균 선수의
백업으로 백업 포수 이해창 선수, 그리고 백업 내야수에 변우혁, 최승준, 강경학, 오선진, 노시환, 김혜성 선수가 있고요. 백업 외야수로는 장진혁, 김문호, 이동훈, 최진행, 김민아, 양성우 선수. 그리고 역시 백업 대타 요원에 김혜성 선수가 있어요. 했는데, 근데 이거는 정근우 선수가 2차 드래프트에서 풀려버려서 LG로 가버렸거든. 그래서 타선 라인업이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고 그 이성열 선수가 1루수 출전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김태균 선수가 이제 거의 지명 타자로 고정돼 가고 있는 모양새죠. 그리고 하주석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작년에 그런 십자인대 파열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리고 이제 3루수 송광민 선수도 노세화 얘기를 걷고 있죠. 그리고 좌익수 자리는 지금 자체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좌익수만 지금 약간 그 좌익수 자리만 지금 거의 세대 교체가 됐고요. 그 1루수는 아직 새로운 세대를 못 찾은 거야. 좌익수만 세대 교체가 됐고 중견수 이용규 선수 징계 해제. 제라드 호잉 주전 우익수인데 네. 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어쨌든 그럼 이제 투수진 외국인 투수 웨이크 서폴드랑 채드벨 말고 그 다음 국내 선발진이 장시환 선수, 장민재 선수, 김희환 선수예요. 근데 문제는 장시환 선수는요 풀타임 선발이었던 적이 없어요. 네, 그런 정도로만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정우람 선수는 여전히 마무리고. 자, 근데 일단은 지금 코칭 스태프, 일단은 지금 코칭 스태프가 멤버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건 좀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고 지금 대행 감독은 아직 안 정해졌고 그래서 이제 그 5월 그래서 5월에 워익 서폴드가 완봉승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그 다음부터 지기 시작했어요. 첫날 완봉승 때까지만 강했어. 그 다음에 졌고 5월 7일 다시 이겼고 장시현 선수 네 선발로 첫 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 하기는 했네. 근데 그때는 SK가 못했을 때거든. 근데 올해 하나가 처음에 SK 와이번스하고 첫 개막 시리즈만 서폴드 완봉승을 포함해서 2승 1패 위닝 시리즈.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SK가 못하고 있었을 때니까.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게 고척 원정 수입당했고요. 고척 원정 수입당했고 그 다음에 대전에서 기아 타이거즈하고 홈 시리즈 졌어요. 기아하고 시리즈 졌고 그 다음에 대전에서 롯데하고 이겼고요. 롯데는 이겼네? 희한해. 그 다음에 이제 수원 원정 KT하고 시리즈를 졌어요. 졌고 그 다음에 올해 지금 선두 달리고 있는 NC 창원 원정에서 네, 당연히 졌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5월 그다음에 이제 대전에서 LG 트윈스하고 홈 3연전 수입당했고요.
수입을 당한 게두 번이야, 지금 벌써. 수입을 한 적이 없어. 그 다음에, 심지어, 이때까지 꼴찌를 달리고 있던 SK 와이번스한테 수입을 당했어요. SK한테 수입당해가지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올 것이 오고야 말았고. 그래서 정말 최악의 한 달을 보냈어요. 최악의 한 달을 보냈고, 이미 지금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지금 답이 없어요. 그렇고, 참. 그리고, 그 다음에, 6월에 왔어요. 6월에 지금 첫 시리즈. 6월 첫 시리즈는 진짜 계속 연패예요. 대전에서 히어로즈하고 홈 3연전? 수입당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 주말에 NC하고 홈 3연전 수입. 그러니까 일단은 그 거의 이번 마지막 3연전은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일단은 토요일부터 구창모 선수의 등판이 예정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재학 선수 등판. 이재학 선수는요, 2015년 시즌에 한번 1패 당한 이후로 하나 상대로 11연승. 진짜 답이 안 보였어. 그래서, 그 구창모 선수가 그래서 투수를 교체할 코칭 스태프가 없어가지고 네 한용덕 감독이 직접 올라와서 투수를 바꾸더라. 그렇고 그렇고 참 뭔가 근본부터 싹다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민철 단장이 네, 그건 좀 제가 이따가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렇고 6월 7일 경기가 끝나고 자진 사퇴. 그래서 사퇴를 했는데, 참, 씁쓸하게 끝났어요. 자, 일단은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게, 그나마 다행이었었던 롯데가 최근에 다시 상승세라. 근데 문제는요, 지금 하나가 앞으로의 일정도 안 좋아요. 롯데 3연전, 그 다음에 두산, LG, NC 3연전이에요, 또. 롯데가 작년부터 강해진 팀이고. 일단은 분위기는 어수선 그 자체고. 자, 한용덕 전 감독 한번 프로필을 좀 다시 보자면요. 1965년 6월 30일생 대구 출신이고요. 대구 출신인데 태어난 곳만 대구고 대전 다니다가 대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다가 북일고등학교 야구 명문학교죠. 북일고등학교 나오고 빙그레 이글스 연습생으로 시작을 해요. 지금은 육성 선수라 불리는 연습생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2004년까지 한화 이글스 한 팀에서만 투수를 뛰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글스에서 코치 생활을 하다가 2012년에 네 한대야 전 감독 사퇴 이후에
그 뭐냐 감독 대행 잠시 맡았고 그 이후로 두산 베어스 코치로 옮겼다가 그 이제 김태형 감독이 잠깐 그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 그세 경기 동안 잠시 감독 대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 이글스 감독했고 그리고 단장 특별보좌 한적 있어요. 두산 베어스 투수 코치 가기 전에. 그랬었고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한용덕 전 감독 원래는 북예고 졸업하고 동아대학교 야구부 갔는데 왼쪽 무릎 관절염. 그랬다가 이제 방위병 소집 해제 후 결국 기병덕 전 감독에게 나 배팅볼 투수라도 시켜주세요 해가지고 연습생으로 입단. 그리고 3개월 뒤에 정식 선수 등록. 원래 포지션이 다른 포지션이었던 것 같은데 투수로 바꿨다 그래요. 그렇고 그래서 선수 경력으로 그 빠른 볼하고 슬라이더 좋아. 그리고 이제 통산 472경기. 120승, 118패, 24세이브 평균자책점 3.52에 1341타삼진. 통산 다승에서 11위, 통산 탈삼진 7위, 통산이닝 5위예요. 그러니까 KBO 리그 역사에 좀 나름 이름을 남긴 투수 중에 한 명이긴 한데 문제는 이글스 출신이 송진우 코치, 정민철 단장, 구대성 감독 있죠? 저기 뭐냐, 질롱 코리아 감독? 어쨌든, 그런, 뭐냐, 파이어볼러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지도자 활동으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글스 감독으로 왔죠. 이글스 감독으로 왔고, 이상군 감독 대행이 육성군 총괄보직 아니면 해외연수 하나 고르라 했고 그리고 그래서 한용덕 전 감독이 임명이 됐고 그래서 그때는 단장이 박종훈 전 단장이었죠. 그래서 박종훈 전 단장이 일단 육성을 하자 했는데 한용덕 전 감독이 그래도 성적을 안 내는 거는 팬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바로 포스트 시즌에 성과를 냈죠. 포스트 시즌 성과를 냈고 그렇고 어쨌든 진짜 문제는요 외부 FA 영입이 없었어요 감독을 부임할 때부터 그래서 포스트시즌 진출을 했고 근데 진짜 외부 FA 영입도 없는 시점에서 계속 팀을 이끌었던 거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올해부터 부임한 정민철 단장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그전 단장이었던 박종훈 전 단장이 문제였을까요? 찾아봐야지. 1959년생인가? 맞네요. 이 사람이네. 1959년생. 현재 경기운영위원회 회 위원.
박종훈 전 단장.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네요. 박종훈 전 단장이 문제인 것 같은데, 작년에. 지금 제가 혹시나 해서 박종훈 전 단장 한번 찾아봤는데, 역시 이거는요, 올해 정민철 단장이 왔다고 이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종훈 전 단장이 작년에 결국 약간 팀을 망쳤다는 거? 어쨌든 계약이 만료됐고. 그러니까 일단은 김성근 전 감독 체제로 완전히 망했던 팀을 수습한 건 맞아요. 근데 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건 맞아요. 그런데 박종훈 전 단장이 트레이드는 합리적이었다고? 근데 지금 정민철 단장도 네. 뭐 그러네요. 일단은 경기 운영의 위원으로 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정민철 단장. 정민철 단장 한번 좀 볼까요? 참고로 정민철 단장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한번 단장으로서 한번 가볼게요. 2차 드래프트는 잘했어요. 이해창 선수, 정진호 선수, 이현우 선수 그 2차 드래프트 선발했고요. 다만 정근우 선수의 제외는 조금 말이 좀 있긴 있어요. 성적은 노쇠한 건 맞아. 그런데 사실 베테랑 선수들은 성적만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연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귀감이 될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단에서 데리고 있을 수도 없는 선수야. 풀타임도 이제 무리고.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지성준 선수하고 김주현 선수를 보내고 장시환 선수하고 김현우 선수를 받아왔죠. 근데 이거에 대한 평가는 아직 안 끝났고요. 일단 외부 FA 영입도 없고요. 그리고 윤규진 선수 재계약. 그리고 뭐냐? 일단은 지금 충청도 팬심은 약간 그런 게 많대요. 지금 감독 단장 둘다 문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단장 한 프런트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현장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 둘다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다 뭔가 방향은 있는데 그게 방향이 달라서 합의가 안 되는 거야. 일단은.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지상파에서도 뉴스가 났어요. 이번에 코칭 스태프들 빠지는데, 왜?
이 빠진 자리를 즉시 보강을 안 했느냐. 근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요, 정민철 단장은요, 한용덕 전 감독보다도 나이가 훨씬 어려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정민철 전 단장이 그 뭐냐, 정민철 전 단장이 약간 그 구단주한테 휘말리고 있는 게 아닌가, 구단 사장한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정민철 단장이, 네, 어떻게 됐냐? 김성근 전 감독의 투수 운영을 비판한 적이 있었어요, 정민철 단장이. 선수가 없다면 키웠었으면 된다. 신인들한테 기회 주면 싹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 그 김성근 전 감독의 오른쪽 팔이 완전히 구부러지지 못했대요. 어쨌든 그리고 류현진 선수하고 배지현 씨를 서로 중매를 했고, 그리고, 일단은 팬 서비스 자체는 좋았던 인물인데, 어쨌든, 지금 정민철 단장이, 약간, 그래, 이글스에 한번, 그거를 한번 좀 볼까요? 그, 구단, 프런트. 이글스 그 구단 프런트 얘기를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요, 프런트의 그것도 단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단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약간 지금, 일단은, 좀 내려볼게요. 어디가 있냐? 20세기 최후의 우승팀. 그리고, 어쨌든, 한용덕 전 감독도, 이제, 감독 여기 재임 기간 성적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김영덕, 김인식, 김응용, 김성근 전 감독이 마지막 1군 감독을 보냈고, 그래서 이광환, 김응용, 김성근 전 감독들이 다 거쳐갔는데 이광환 전 감독밖에 포스트시즌 그 뭐냐 진출 성공한 적이 그때밖에 없죠. 좀 되게 민감한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참, 이게, 어디가, 프런트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프런트에서, 단장 문제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구단 사장한테 휘말리는 것 같아, 나는. 자, 현재 구단주가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이에요. 네,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이고요.
그렇고 사장이 박정규 사장.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래. 하나그룹 회장. 하나, 그러니까 약간 그룹선에서 약간 지시가 왔을 수도 있어. 지금 막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정민철 단장이 올해 신참이란 말이에요. 하물며 신참 단장이 그렇게까지 힘이 강할까? 약간 그런 생각도 해요, 나는. 그래서 일단은 그 하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어. 그즉 약간 그 모기업의 그런 영향력이 되게 큰 팀이기도 해요. 기아 타이거즈 모기업까지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거든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그리고 아 롯데는 모기업 좀 영향력 좀 있어요. 롯데그룹은. 롯데자이언츠는. 그리고 삼성도 사실 모기업 영향력 꽤 커요. 제1기획. 그 삼성그룹에서 되게 챙기죠. 그러니까 그룹이 챙기긴 하는데, 라이온즈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줄였죠. 재계획을 이관하면서. 원래 라이온즈 독립법인이었거든. 근데, 재정을 줄였어요. 재계획을 옮기고, 어쨌든, 약간 구단별로, 보통, 좀, 법인의 힘을 좀 세게 주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구단이 법인인 데가 있고, 구단이 어디 법인의 소속인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김승현 회장이 그 이글스의 지분이 10%예요. 그 이글스 지분율 중에서 10%를 회장이 갖고 있어. 참, 이거는요. 정민철 단장이 그렇게 약간 성격상, 내가 보기엔 이거, 이게 그 정민철 단장 본인이, 정민철 단장의 그 성격, 평소 성격 이런 거 보면, 사실, 아주 팀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정민철 단장은. 그러면 이건 뭐다? 이거는 단장보다 더 윗선에 뭐가가 있다. 좀, 약간 그렇다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거를, 이 얘기를 한 시간째 떠들고 있지만, 결국 이번에 그 한용덕 전 감독의 그 사태는 단장이 지시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한용덕 전 감독이 정민철 단장보다 선배야. 정단자보다 형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어제 경기 끝나고 그 한정 감독이 정단장한테 이보게 정단장 나 오늘까지만 하겠네 하고 아마 미리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단장한테 대놓고 반말을 못 하잖아. 나이가 어려도 단장이니까 그래도 후배지만 단장이기 때문에 아마 단장 대우는 했겠죠. 그러니까 단장님이라고는 안 하고 약간, 반높임 있죠? 그러니까, 헤라체 말고 하계체? 뭐, 이런 식으로. 좀, 서로 좀 높여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상호존대? 정단장, 그동안 고생 많았네. 하면서 뭐, 그럼 이제, 정단장도, 네,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만 얘기했겠죠? 몰라,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정단장이 한 정감독을 휘어잡을 수 있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그 정서적인 그 비즈니스 관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메이저리그의 비즈니스에서는요, 단장이 아무리 젊어도요, 확 끊을 수 있어요. 근데 KBO 리그는 그게 안 돼. KBO 리그는요,
내가 보기에는 정민철 단장이 뭔가 힘이 없어, 구단에서. 올해 신참이죠? 올해 신참이고, 박종훈 전 단장이 그래도 김성근 전 감독한테 뭔가 좀 통제력을 할수 있을 정도의, 근데 박종훈 전 단장도 과연 힘이 완벽히 있었을까? 약간 좀 고민을 해요. 단장도 내가 보기엔 힘이 없어, 지금. 자,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이글스의 응원가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글스를 행복합니다. 뭐 이거 있죠? 2절은 똑같아요. 하나라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나는 행복합니다 그 응원가를 쓰고 있고요. 그 진짜 약간 어떻게 보면 그냥 이 팀을 그 응원하는 정말 이 부처님들이 정말 이 보살들이 참 나 지금 그것도 봤어. 나는 행복합니다가요. 2배속 재생도 있고 0.5배속 재생도 있대. 마음이 아프다 진짜 이거는. 아니 지금 내가 웃음이 나온 게 웃겨서라기보다는 이게 마음 아파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참.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원곡은 진짜 긍정적인 느낌이에요. 나는 어느 팀의 팬이라서 행복하다. 참. 그런데 2013년에 개막 13연패를 당했을 때, 오죽하면 NC가 꼴찌를 안 했어요. 첫 시즌이었던 NC가 7위를 했어. 그랬다가 연패를 끊었을 때 정말 행복하게 불렀어. 그 순간은. 그리고 참 그리고 2018년 포스트시즌에 가면서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가 되기는 했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1점이라도 나면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가 나왔었죠. 그래서 약간 정말 거의 10년을 참았다 터뜨렸던 팬들의 울분? 그렇다고. 그 가수 호란 씨가 하나그룹의 2007년에 그 CM송 제목을 그것도 그 노래도 난 행복해라는 노래가 있대요. 그래서 당시 그 CM송을 류현진 선수도 불렀대요. 그리고 그 Save the Children에서 전국 어린이 행복지수 조사해 봤는데요. 공교롭게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지역이 대전이에요. 그렇고 뭐 지금 하나생명 e스포츠 팀도 있죠? 하나생명 그 하나생명이라는 법인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그룹이 그러니까 애초에 그 하나라는 그 그룹이 그 본사는 서울 도심에 있고 하나생명 본사가 여의도 63빌딩에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게 정말 하나 이글스의 보살님들이 과연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지
이거는 진짜 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감독도 그렇고, 단장도 그렇고, 하고 싶은 뜻을 못 펼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기업이 구단을 잡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요, 구단에서 FA 시장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주려면요, 사실 그거는 모기업 자본이 좀 들어가거든요. 이게 모기업 자본이 들어가는데 답이 없어요, 이게. 모기업이 돈을 안 쓰겠다는 건가? 참, 어쨌든 뭐 어차피 김승현 회장이 이 영상을 싫어하겠지만, 김승현 회장은 이 영상을 싫어하겠지만, 저는 좀 이거는 다른 팀, 저는 진짜 중립적인 입장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기업이 투자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업 투자가 있어야 돼, 이거는. 선수단에 대해서 정말 기업이 뭔가 짜임새를 맞춰줘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프런트는요, 분석하고 결정을 이런 건할수 있어요. 이런 처방이 있어야 된다. 프런트가 이런 건할수 있어. 전력 분석하고. 하지만, 결국 우리나라의 그 야구단 시스템은 결국 지금 키움히어로즈 빼고 나머지 9팀은 다 대기업 소속이에요. 나머지 9팀은 다그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구단이야. 하물며. 히어로즈만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아닌데. 그러니까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모기업부터가 좀 상황 재정이 좀 다른 10팀에 비해서 딸려요. 히어로즈는 하나는 그게 아니잖아. 대기업이잖아. 대기업이면 FA 투자 뭐 이런 거안 되나? 아니면 그렇게 대기업 FA 플렉스 하듯이 그렇게 뭐 FA 대여를 플렉스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난 겨울에 롯데 봐요. 롯데가 정말 적시적수에 그 필요한 그 선수 자원들 다그 꽂아놓는 거 봤잖아. 물론 그런다고 해서 롯데가 당장 최상위권을 올라갈 수 있다는 장담은 못해요. 워낙에 치료를 해야 될 상처가 너무 많은 팀이었어. 롯데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좀 안타까워요. 김승현 회장이 아마 이 영상을 싫어하겠지.